반갑습니다. 4월 모의고사 1번부터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액화천연가스야라고 했을 때 메테인이다라는 거 바로 툭 튀어나오셔야 되고요. CH4 화학식까지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자, 나트륨은 금속양이온 자유전자 정전기적인 인력으로 결합된 물질이다 로 가셔야 되고요. 다이아몬드는 공유결합 물질이지만 분자는 아니다 라는 거 확인되셔야 됩니다. 자, 금속은 고체, 액체 둘다 전기 전도도가 있더라, 자유전자만 이동하더라 라는 걸로 가셔야 되고요. 다이아몬드 공유결합 물질은 고체, 액체 상태일 때 전기 전도도가 없더라 라는 거. 그래서 기윽, 니은, 디귿, 담배 1번이다, 5번이다로 가주시면 되죠. 자, 3번을 보시면 둘다 결합에는 극성이 있는 극성 공유 결합 물질이야라는 걸로 가주셔야 되고요. 자, 무조건 전기 음성도가 크면 부분 음전하를 뗍니다. 전기 음성도가 크면 부분 음전하를 뗍니다. 그래서 전기 음성도는 A보다 C가 크다로 가셔야 되고요. 자, 보세요. 부분 전하를 띄죠. 이러한 부분 전하를 쌍극자라고 얘기하고요. 비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쌍극자 부분 전하가 뭐해? 상쇄되지 않더라. 극성 분자더라. 쌍극자 모멘트,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니다, 0보다 크다라는 걸로 정확하게 가주셔야 됩니다. 기억만 1번으로 가셔야 돼요. 자, 4번 보시면 일단 알파와 베타를 먼저 정하셔야 되죠. 120도 BCl3로 가셔야 되고요. 107도 NH3로 가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중심원자의 비공유전성이 없죠. 109.5도 002에 해당될 거고요. 107도고요. 중심원자의 비공유전성이 암모니아보다 한 개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104.5도로 해서 002와 1에 해당하는 답은 2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5번을 보시면 이러한 문제를 푸실 때 일일이 산염기를 정해놓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물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나 수소이온 받았어, 줬어, 줬어. 수소이온 주는 게 산이지. 수소이온을 받는 가가 브렌세드롤이 염기더라. 1번 가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 자, 6번 보시면 누군지를 찾아라라는 소리입니다. 결합발이 한 개면서 지금 어때요? 난 수소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난 탄소야라는 거 얘기하고 있죠. 자,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양이온 NH4 플러스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NH4 플러스로. 자, X는 옥텟 규칙 만족하고요. CNO 플로리는 무조건 옥텟 규칙 만족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지수는 15족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수 5개입니다. 자, 지수 공유 전자성 3쌍으로 삼중결합. 그 다음 H2는 단일 결합으로 3배이다라는 것까지 그리지 않더라도 바로 판단이 빠르게 되셔야 되죠. 자, 7번을 보시면 주양자 수가 1인가 N = 1이다 가로 가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자, 부양자 수, 주양자 수 N 확인하셨고요. 여기는 부양자 수 물어보겠죠. L0 S 오비탈 중요합니다. L0 S 오비탈, L1은 P 오비탈이다로 가셔야 되죠. 그래서 가, 나, 다를 우리가 구해봤습니다. 가는 1s고요. 다가 2s고요. 나가 2px다. 답은 2번으로 처리가 되시면 됩니다. 자, 8번을 보시면 구조식 나와 있고요. 구조식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전기 음성도 나와 있기 때문에 아, 나는 산소야. 난 질소야. 난 수소야. 라는 걸로 처리가 바로 되셔야 되죠. 자, 그 다음 난 수소야, 질소야라는 거를 찾았기 때문에 자, 산화수는 어때요? 자본주의의 개념으로 전자 세 개를 모두 얻었어. 자, 하나 얻은 걸 뺏겨 결론적으로 난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 한 개가 원자 한 개의 값을 논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결론적으로 한 개를 뺏겼어. 자, 절대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두개 합은 마이너스 2로 답은 2번으로 처리가 되셔야 되죠. 자, 9번은 동위 원소를 묻고 있다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원자 번호, 양성자 개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달라로 가셔야 되죠. 중성자 수가 달라. 그래서 질량 수가 달라. 그래서 XY를 가지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M 값이 있고요. 얘는 무조건 L 값이죠. 자, 그런데 아, 지금 M이 원자량이 더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XM으로 가셔야 되고요. 여기는 N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두 개가 순서가 바뀌셔도 무관하다라는 거.
까지 확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의 경우로 나뉠 수 있겠더라라는 걸로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64와 65의 평균값이 63.6이 된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나는 누구다라는 걸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가는 맞아. 그 다음 나와 다를 보시면 원자 번호가 달라, 전자의 개수는 달라라는 걸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를 이러한 문제를 풀 때 해결을 하시면 안 됩니다.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이 M의 존재 비율이 30%다라고 했으면 70%이기 때문에 63에다가 100분의 70, 10분의 7로 바로 갈게요. 자, 여기는 65에 100분의 30이기 때문에 10분의 3으로 바로 갈게요. 그래서 이 값을 계산을 했을 때 얼마가 63.6이 나오는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값을 계산을 하시면 44.1이 나오고요. 이 값을 계산을 하시면 19.5가 나옵니다. 그래서 더해 주시면 63.6이 나오더라. 판단하는 입장에서 계산을 하셔야지 X%, 100-X%에서 해결을 하려는 입장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조금 속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읒, 니은, 디귿을 판단한다. 항상 판단하는 입장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걸 꼭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 풀이하는 걸 좀 신경을 써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고요.